자, 이번 시간에는 41, 42 질문을 한번 해볼게. 자, 41, 2번 질문만 할 거야, 이번에는. 자, 먼저 보면은 오른쪽 밑에다가 쓸 여백이 아마 없지. 이게 질문 양이 좀 길어서 그렇거든. 뭐 적당한 여백에다가 적으면 좋을 것 같아. 잘 써봐. 뭐 자리 잘 찾아서. 자, 어쨌든 바로 얘기를 해볼게. 자, 이메일. 가상 메시지는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 CO2 배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실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이제 종이에다가 편지를 적어서 막 이렇게 주고받고 했었잖아, 예전에는. 근데 요즘엔 그런 거잘안 하지. 보통은 이메일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생각을 해보면, 종이 낭비 안 하네? 그러면 환경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파고 들어가 보면, 이메일 보내는 것도 환경에 영향을 안 주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우리 한글 봅시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메일이 없는 우리의 삶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그런데 얼마나 자주 우리는 이러한 가상 메시지, 이메일 말하는 거야? 이메일의 환경적 영향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생각을 하지? 우리 잘 생각 안 하지 않나? 이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얼핏 보면 디지털 메시지가 자원을 절약하는 것처럼 보인다. 전통적인 편지와는 다르게 종이랑 우표가 필요하지 않지. 즉, 어떤 것도 포장되거나 운송될 필요도 없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환경에 영향도 안 주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 자,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이 컴퓨터 전원을 켜는데 사용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전기가 필요하다고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자, 다시. 우리들은 이메일을 보낼 때는 전기가 좀 들지. 근데 얼만큼 들어? 컴퓨터 전원을 켜는 것만큼, 뭐, 그 정도밖에 안 들어.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 요런 말이야. 특히 데이터 전송과 저장에 관해서 네트워크 실행에 수반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사용을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한다. 간과하기 쉽다. 세계의 모든 받은 편지함에 있는 모든 이메일은 서버에 저장되는데 이게 이제 다 저장이 되다 보면 데이터가 엄청나겠지. 이 엄청난 데이터는 서버팜을 필요로 한대. 서버팜이라고 하는 게 이제 뒤에 뭔지 나올 거야. 즉, 서버팜이 뭐냐면 정보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수백만 대의 컴퓨터가 있는 거대한 센터.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서버팜이거든. 근데 이런 서버팜에 있는 서버는 하루 24시간 최소한을 상당한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24시간 상당한 양이 이렇게 읽으면 돼. 이게 원래 문제가 어휘 문제여서 이렇게 바꾼다라는 얘기거든. 하루 24시간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냉각을 위해 수많은 리터의 물 또는 에어컨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영향을 준다는 거지, 환경에. 메시지를 더 많이 보내고 받고 저장할수록 더 많은 서버가 필요하게 되고 환경에 영향도 많이 주겠네. 이는 더 많은 에너지 소비, 더 많은 탄소 배출을 의미하는 거야. 분명히 환경적 의식이 있는 방식으로 전자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것은 결코 기후 변화를 멈추기에 충분치 않아. 자, 다시. 환경적 의식이 있는 방식으로 내가 환경을 생각해야겠다. 그래서 종이 편지 대신에 이메일을 보내야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거야. 이메일도 결국은 기후 변화에 영향을 주거든. 그러나 몇몇 주의 깊고 신중한 변화로 불필요한 CO2 배출을 다시 몇몇 주의 깊고 신중한 변화로 불필요한 CO2 배출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회피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주의 깊고 신중한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런 거 같아. 종이보다는 그래도 이메일이 낫지, 그치? 근데 이메일도 우리가 막 너무 많이 주고받다 보면 환경에 영향을 주기는 해, 그치? 주기는 해. 근데 그래도 우리가 좀 조심조심 하면서 신중하게 조금 변해서 이메일 보내는 것도 좀 신경 써서 한다면 그래도 불필요한 CO2 배출은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 마무리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자, 영어 가봅시다. In this day and age, 뭐 요즘에, 요즘 시대에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인 거는 쉽게 볼수 있겠지. 그래서 어렵다. 뭐 하는 것은 어렵다. 상상하는 것은 어렵다. 우리의 삶을, 이메일이 없는 우리의 삶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얼마나 자주 우리는 고려하는가, 환경적인 영향을, 이러한 가상 메시지의 환경적 영향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고려하는가. 자, 글랜스라는 단어는 아마 단어장 중거에 있을 것 같은데 힐끗 쳐다보는 걸 글랜스라 그래. 막 뚫어져라 쳐다보는 게 아니고 이게 딱 봤을 때 이런 걸 글랜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at first glance면은 한눈에 보아도 첫눈에 봤을 때 이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면 돼. 해석지 보면은 얼핏 보면이라고 나와 있지. 자, 얼핏 보면 디지털 메시지는 자, appear to 동사 원형은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해서 그래. 뭐뭐처럼 보이다. 디지털 메시지는 자원을 save, 절약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다음 거. Unlike traditional letter. Unlike 뭐뭐와 다르게. 그러니까 전통적인 편지와는 다르게 종이로 된 거 얘기를 하는 거겠지. 전통적인 편지와는 다르게 no paper or stamps are needed. 자, 여기서 동사 자리가 여기 있고 이게 주어거든. 근데 주어 모양을 보면은 명사 앞에 이렇게 no가 붙어 있잖아. no가 붙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었냐면 예전부터 그 어떠한 명사도 동사 아니다라고 해석해. 그 어떠한 명사도 동사 아니다. 그 어떠한 종이나 우표도 필요되어지지 않는다. 됐지? 헷갈릴 것 같은 사람은 적어도 돼. no 명사는 그 어떠한 명사도 동사 아니다. 그 어떠한 종이나 우표도 필요되어지지 않는다 라고 해석하는 거고, 여기서 지금 수동 표현이 활용됐지? 왜냐면 종이와 우표는 필요되어지는 입장이라서 수동태를 쓰는 거야. Nothing has to be packaged.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명사 앞에 이렇게 no가 붙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포장될 필요가 없다, 운송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 어떠한 것도 포장될 필요가 없고 운송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명사 앞에 no가 나오는 거 해석 좀 잘했으면 좋겠어. 자, 여기도 마찬가지 수동이지. Be packaged, be transported. 수동. 그 모의고사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어법 문제를 낼 때는 저렇게 수동에 대해서 잘 내거든. 그러니까 수동은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many of us. 우리들은, 뭐 우리들 중 다수는 이런 개념이야. 우리들은 assume,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자, 뭐라고 혹은 뭐라는 것을 뭐라고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동명사 주어. Using email.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은 요구한다고. 됐지?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은 요구한다라고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Little more than the electricity used to power our computer. 자, 조금 복잡해. 천천히 해볼게. 우리의 컴퓨터에 power라는 단어는 동력을 전달하다 라는 뜻인데 여기 해석지 보면은 전원을 켜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컴퓨터에 동력을 전달한다는 얘기는 컴퓨터 전원을 켠다는 얘기겠지. 그치? 컴퓨터 전원을 켜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에너지보다 자, little more이래. little이라는 개념이 사실 거의 노에 가까운 말이라는 거는 우리 자주 하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컴퓨터 전원을 켜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보다 많지 않은 이라는 의미야. 됐지? 많지 않은. 그럼 생각을 해봐. 컴퓨터 전원을 켜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보다 많지는 않아. 고작 뭐뭐 정도 이런 뜻이겠지. 이해했어? 컴퓨터 전원을 켜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기보다 많지는 않아. 고작 뭐뭐 정도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말을 살짝 다듬는 거야. 그래서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은 요구한다. 고작 어느 정도? 컴퓨터 전원을 켜기 위해 사용되는 고작 그 정도를 요구한다. 이런 의미인 거. 컴퓨터 전원을 켜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기 정도를 요구한다. 고작 컴퓨터 전원을 켜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 정도를 요구한다. 고. 우리는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 자, 그래서 little more than, 고작 뭐뭐 정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좀 다듬어서 해석하는 표현 기억 하나 해보고, 그 다음에 뭐 used to 동사원형인데 이게 used to 동사원형에서 하곤 했다 그게 아니지. 하곤 했다는 아니고 이거는 사용되는 뭐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좀 조심해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가주어, 진주어. 자, 쉽다. 무시하기는 쉽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사용을 무시하기는 쉽다. Involved in이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PP로 사용이 되어서
어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이란 뜻이거든. 포함되어 있는. 근데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에 관련된다 라고 이해를 해도 좋아. 그래서 learning the network면은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거에 관련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에 관련된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사용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when it comes to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와서 뭐뭐에 관하여 라고 해석을 하지. 그래서 보내고 저장하는 것에 관하여, 데이터를 보내고 데이터를 store, 저장하는 것에 관하여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단어를 조금 적어볼게. overlook이라는 단어가 무시하다 라는 뜻이었지. 간과하다, 무시하다. 자, 비슷하게 생긴 단어로 oversee가 있거든. 이거는 감시하다, 감독하다 라는 뜻입니다. 둘 다 look, see니까 이거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이거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고 어휘 문제 대비했으면 좋겠고. 됐지? 자, 그 다음에 invisible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라도 이제 어휘 문제로 visible이냐 invisible이냐라고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을 것 같아? 풀 수 있을 것 같지? 그 겉으로는 잘 안 보이지? 이메일 주고받는데 에너지가 드는 게 내 눈에 금방금방 보이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라고 대답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when it comes to에서 이 to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명사를 적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 ing 적는 거, 병렬하는 ing를 적는 거, 이런 것도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send 동사원형 쓸까? sending ing 쓸까? 잘못 생각하면 이거 투부정사라고 생각해서 동사원형이 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ing를 쓰는 게 맞아. 자, 넘겨서 every single 봅시다. every single email in every single inbox in the world 하고 이렇게 갈 거거든. every single 이라는 말은 every랑 똑같은 말이야. every single, every 똑같은 말이거든. 근데 every라고만 말해도 되는 걸 굳이 every single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좀 강조하는 느낌이 나는 거야. 그냥 모든, 그러니까 하나도 뺄짐 없이 다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자, 전 세계의 모든 인박스가 아까 말했던 그 받은 메일함이라고 얘기를 했던 받은 편지함이라고 하는 단어거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받은 편지함에 있는 모든 이메일들은 그거는 저장되어 있습니다.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수동이지.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every는 단수 취급이니까 is 썼다라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자, the incredible quantity of data. 그 quantity는 양이란 뜻이지. 그래서 엄청난 데이터의 양은, 이게 주어야. 엄청난 데이터의 양은, S가 잘 안 보인다. 엄청난 데이터의 양은 require, 요구합니다. 뭐를 요구합니다? 거대한 서버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버팜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할 거야. 서버팜은 뭐냐면 gigantic center, 거대한 센터야. 뭐를 가지고 있는? Millions of computer, 수백만 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센터야. 근데 그 컴퓨터는 저장하는 컴퓨터고 전달하는 컴퓨터야. 정보를. 정보를 저장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수백만 대의 컴퓨터. 이런 거. 자, 이러한 서버들은 consume, 소비합니다.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24 hours a day, 하루 24시간. 그리고 require, 요구합니다. count list면은 셀 수 없이 많은 이란 뜻이야. 알겠지? 셀 수 없이 많으냐, 많은. 알겠지? 셀 수 없이 많은 리터의 물. 그러니까 많은 물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네. 셀 수 없이 많은 리터. 몇 리터인지도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요구합니다. 또는 air conditioning system이면은 에어컨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를 위해서? 냉각을 위해서. 이런 말이고. 더 모어 메시지 we send, receive and store, the more servers are needed. 자, 보시면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이렇게 가는 거거든.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알지? 더 뭐 할수록 더 뭐하다. 더 많은 메시지를 우리가 보내고 받고 저장할수록 더 많은 서버가 필요되어진다. 됐지? 자, 그리고 이거 위치는 물론 관계대명사인데 우리가 평소에 그 계속적 관계대명사 해석할 때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해석을 하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하면 좀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 하면서 말을 이어봅시다. 자, 그리고 그것은 의미한다. 더 많은 에너지 소비되어지는 이렇게 가면 돼. 소비되어지는 더 많은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탄소 배출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 자, 명백하게 sending and receiving electronic messages in an environmentally conscious manner. 좀 긴데 주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그리고 여기가 동사고 그러면 딱 봐도 알겠지만 동명사 주어가 나온 거겠지. 이렇게. 그래서 전자 메시지, 이메일 말하는 거지. 이메일을 보내고 받는 것은 이메일을 보내고 받는 것은 환경적으로 인식 있는 방식으로 환경적으로 인식을 하고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은 환경적으로 인식 있는 방식으로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은 by no means라는 말은 이 자체가 덩어리로 어떤 의미를 가지거든. by no means는 never야. never. never. 충분치가 않다. 뭐 하는데 충분치가 않다. 기후변화를 멈추는데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순하게 이메일을 주고받는데 자, 좀 환경적으로 생각하면서 보내고 받는다. 아, 종이를 안 쓰니까 좋은 거지. 이메일이 낫지라고 생각하면서 종이 대신에 이메일을 보낸다? 그거 절대 충분치가 않은 거야.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충분치가 않습니다. 자, 하지만 with a few careful mindful changes. 하지만 자, 약간의 신중하고 mindful이라는 얘기는 이제 생각이 많다는 뜻이잖아. 이것도 생각이 많으니까 신중하다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돼. 여기 해석지 보면은 주의 깊고 신중한이라고 나온 것 같아. 주의 깊고 신중한 몇 가지 주의 깊고 신중한 변화를 가지고 불필요한 CO2 배출은 쉽게 회피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됐어. 자, 여기서 봐야 되는 디테일 좀 얘기를 해볼게.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앞에서 기후 변화를 멈추기에는 이걸로 충분치가 않습니다. 좀 마이너스 얘기를 했지. 근데 뒤에서 뭐라 그랬냐면 뭐뭐뭐뭐 하면 그래도 CO2 배출 좀 피할 수 있는데 긍정적인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연결사를 역접으로 적었구나. 이거 생각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다들 잘 하는 셀 수 있으니까 a few를 쓴 거지. few는 셀 수 있을 때 쓰는 거잖아. 그래서 changes, 아, 셀 수 있으니까 few를 적었구나. little 쓰면 안 됐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또 불필요한 CO2 배출은 회피되는 거지. 사람들이 불필요한 CO2 배출을 피하는 거야. 불필요한 CO2 배출은 회피당하는 대상이야. 그래서 여기서 수동 적었구나 까지도 챙겨두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41, 2번 지문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